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해주 신부님의 도요특강.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아, 우리 성 필립보 생태 마을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9월 3일자로 20만 유튜브 2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 유튜브 구글에서 저한테 10만 실버 버튼 보낼 때 정말 10만 돌파한 거 축하한다고. 그러나 10만에서 100만 가는 게 멀게 느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아, 저 이제 유튜버, 저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인데 크리에이터가 더 매일매일 성실하게 또 재미와 흥미와 의미 이 세 가지를 지니면은 100만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그런 글을 작년 11월 달에 받았을 때 아우 10만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20만이 과연 될까? 이제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이구 작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10만이 더 늘어서 20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다볼 사이버 성당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제가 오늘도 사실은 이호곤 바르나바 신부님 수원 교구 정자동 성당에서 입관이 있어서 아무래도 얼굴 한번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그 큰 성당에 사람이 다 떨어져 있고 교우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는 비대면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비대면의 다볼 사이버 성당은 우리 많은 교우들한테 영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다볼 사이버 주일 장마당 7월 16일부터 열렸는데 황태, 옥수수, 감자, 치즈, 빵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야말로 완판입니다. 완판. 황태는 8천만 원 정도 판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명태 살 자금이 생겼다고 너무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만들고 이제 내일 또 황태 이제 국 끓이고 그럴 때 육수 내는 황태 또 이렇게 알로 먹을 수 있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황태 이게 뼈까지 다 갈아갖고 오는 황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9월 6일 오후 3시에 황태 장마당 엽니다. 옥수수 감자야 뭐 우리 생태마을에서 키운 건데 그야말로 뭐 1분도 안 돼서 다 판매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좀 저희들이 심어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적어도 올해는 멧돼지만 안 먹었어도 한 400세트 정도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멧돼지가 먹는 바람에 좀 난감했죠. 아, 뭐 자연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죠. 치즈, 보배 목장 치즈는 이게 2억 5천만 원어치 나갔다고 그래요. 30분에 8천만 원, 30분에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은 지금 1억이 넘게, 1억 한 2천 정도 팔렸다고 그래요. 저는 한 1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또 이제 우리는 금방 소통이 되잖아요. 댓글을 보니까 여기 거의 다 아주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글들이 많고 다시 그거 구매하고 싶다 그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장마당에 올리는 건 저희들이 신중하게 올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9월 13일 날 추석 선물 세트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 그리고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 콩 이렇게 5천 세트 나갑니다. 5만 원에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에 어디 선물 주고 싶은데 또 나도 추석 선물로 받고 싶은 분들 이날 열리면은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70살 넘으신 할머니가 구매하고 싶은 경우는 전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 주문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런 거 잘 못해갖고 좀 화가 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 보내고 싶다. 나는 근데 뭐 여기에 거짓말하는 분은 없겠죠. 나는 70이 넘어서 잘 못합니다. 전화 주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그날 주일날도 전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가 좀 공경하고 존중해야죠. 요 순임금 내가 요즘 토요특강에 얘기할 때도 요 임금이 순임금한테 이게 내 나라를 물려 선양이라고 그러는데 물려받을 수 있을까 해갖고 딸들을 줬다고 그러죠. 서로 하고 효도를 기가 막히게 했다고 그래요. 순임금이 계모한테도 그렇게 효도를 잘했다고 그래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도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런 성당으로 거듭나고 싶어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천국 콩 생산 직원들은 다 뽑아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2부제로 생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900kg밖에 생산을 못해갔는데 주문이 하루에 1300에서 1500kg가 들어와요. 그래서 막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근데 사실은 이게 천국 이 가루가 제가 이제 10년 이상을 먹는데 먹다가 안 먹으면요 금방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소비자님들을 위해서 생산을 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또 원하는 나라의 수출도 좀 확대를 하려고 직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이 필요해요. 사무실 직원 이건 자격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컴퓨터 편집할 줄 아는 직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직원 2명에서 3명 정도 뽑으려고 해요. 또 사무실 직원 중에서 수어하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수어를 완전하게 할 줄 아는 직원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 말 못하는 분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도 다볼 장애자 성당도 운영하는데 그거를 해드리는 게 20만도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수어는 제 생각에는 외국에 우리나라 아내를 얻거나 또 우리나라 남편을 얻은 분들 수어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무실 직원 공개 채용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만 보내시면 돼요. 이력서 사무실로 9월 15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사무실 직원 채용과 수어 수하죠. 수하. 근데 이걸 수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셔서 우리 생태마을에서 조금 더 아름다운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세상 가꾸어 나가는 그런 회사라는 거 생각하시고 많이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천국장 그 위대함을 위하여 변비편입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천국장 신의 한수 그거를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아 나도 먹어볼까? 이거 그냥 그 청국장 조금 좀 옛스럽고 좀 냄새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서 먹어봤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효과를 많이 봐갖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 댓글에 어마어마하게 달리잖아요. 그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제가 와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 다 먹어야 되고 전 세계 국민들 다 제가 이제 잠비아에도 천만 평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콩 이제 벌써 심어봐서 해봤어요. 콩 잘 자라요 잠비아에. 그래서 잠비아에서도 콩 만들어갖고 면역력 키워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국장 가루가 제가 거의 15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는 영업사원이 없잖아요. 대개 누가 영업사원이냐면 한번 먹어보신 분들이 주위분들 권해갖고 이제 그동안 뭐 20억 1년에 팔다가 30억 팔다가 40억 팔다가 작년에는 거의 한 70억 정도 팔았고 올해는 100억을 그냥 충분히 판매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청국장 가루를 드시는 거죠. 이 청국장 가루 요게 지금 20g인데 요거 하나로는 약간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먹어도 좋고
이 두 개를 저녁에 공복에 그냥 드시고 주무셔도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실 겁니다. 아, 여기 우리가 지금 뭐 나이아신, 판토텐산, 그 다음에 엽산, 뭐 불포화지방, 식이섬유, 뭐 아미노산, 알라신, 글루탐산, 라이신, 로이신, 뭐 또 메티오닌, 발린, 아르기닌, 아스파라긴산, 이소로이신, 페닐알라닌, 프롤린, 히스티딘, 시스틴, 트립토판 이런 물질들이 지금 아주 이게 다 건강에 좋은 물질들 우리 시험 성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계속 이걸 실험을 하거든요. 제니스테인, 조사포닌, 대두 이소플라본, 인지질, 아세톤 분용물로서 그다음에 포스파티콜린, 하여튼 칼륨, 칼슘, 비타민 2, 비타민 E, 하여튼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바실러스 균, 이거는 6.1 곱하기 10의 7승 정도 나오니까 이게 바실러스 균이 어마어마하게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고초균 이런 것. 또 이제 저희들이 FDA 승인 받아서 지금 수출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탁 조사를 해보니까 뭐 칼로리도 좋고 뭐 제일 좋은데 트랜스 지방은 아예 거의 0%예요. 제일 많은 게 아이런, 철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비타민 청국장 그 위대함을 위하여 변비편에서 갱년기를 해결했다는 분들이 많이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바로 철분이 많아서 그래요. 철분이. 어쨌든 일단은 변비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1g의 청국장에는 10억 마리 이상의 균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유산균 음료의 100배에 해당한 거예요. 유산균 음료 이거보다 100배에 해당하는 거죠. 이 균은 위와 장에서 소화와 흡수를 돕고 변비와 설사 두 가지를 해결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댓글 들고 편지 쓴 거를 보면 여러분들 기가 막힐 거예요. 청국장 속에 유익한 균이 정장 작용을 해서 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섬유질도 다른 식품보다 다섯 배 많고 사포닌도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자, 지금부터 변비 개선한 분들 댓글 편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중학교 때부터 만성 변비로 53세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동안 온갖 독한 변비약을 하루에 세 번씩 먹고 관장까지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변 보는 동안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울며 살았는데 청국장 가루 먹고 변비약 이제 다 버렸어요. 아시는 분들께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힘내시고 감사드려요. 저도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고 아프리카 갔다 오고 막 그러느냐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청국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정말 평생 처음으로 변비 화장실에서 정말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고 내가 변비가 없었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 청국장 가루를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주일 동안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니까 이 변비가 해결이 되는데 와 저도 내가 만들어서 팔고 있지만은 정말 이분 울면서까지 기도했던 거 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신스텔라 신부님 청국장 가루 잘 먹고 있습니다. 위암 수술한 언니가 청국장 가루 하루 두 번씩 먹고 심한 변비가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수술하신 분들이 이 좀 변비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한 분들이 그런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김진태라는 분은 신부님 감사합니다. 뭐 항상 감사하대요. 변비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청국장 가루 한 달 먹고 변을 시원하게 봅니다. 청국장 가루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또 러셀 수산나라는 분이 청국장 가루 너무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10년간 변비로 고생했는데 남편과 저도 완전 치유되었습니다. 3개월째 먹고 있는데 면역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일 많이 하는 신부님, 주님 늘 함께해 주시고 건강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청국장 가루 지금 많이 생산하고 판매도 하고 국민들 건강도 책임지고 농민들도 청국장 콩 어디다 팔아야 되는지 우리 요즘 이게
중국도 문을 닫고 미국도 문을 닫아갖고 콩값이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어도 저희들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3만 원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내년에 이번 11월 달부터 많이 뛸 거라고 그래요. 많이 뛸 거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가격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저희들은 수익이 목적은 아니에요. 수익이 나서 좋은 거지 수익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콩 살리고 우리 국민 건강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서지원이라는 분은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는 변비로 뭐뭐뭐를 복용했는데 끊고 청국장 가루로 효과를 많이 봐서 하루가 행복합니다. 변비 있는 딸에게도 권해서 열심히 먹고 효과 보고 있습니다. 폰명 의자는 서지연으로 나오네요. 저는 되살림 회원 손종엽 헬레나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황태 맛있어요. 오늘 치즈빵도 구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다볼 사이버 우리 성당 교우들 그 다음에 성필리포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농촌도 살리고 환경운동도 하고 아프리카도 이제 신학교 이제 사진 이제 오늘 올라갈 겁니다. 신학생들이 원래는 12명이 아프리카 지금 카사리아 12명 하려고 그랬는데 9명을 수도에 있는 그러니까 루사카에 있는 신학교가 시설이 안 좋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시설이 좋고 그래서 9명이 더 내려와갖고 21명의 이제 신학생이 예, 오늘 우리 호건이 신부한테 내가 그랬어요. 이제 너는 이제 하느님한테 이제 갔고 하느님한테 이제 잘 가. 이제 또 후배들이 또 21명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옥님, 신부님 항상 건강하셔서 강론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국장 가루 환우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드셔보시라고 해서 주문까지 도와드려요. 저도 사실은 2년 전부터 먹고 있고요. 피부도 좋아져요. 예, 이 피부 좋아지는 건 나중에 피부 편인다. 그때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이 항상 물변을 받는데 그게 해결돼서 너무 좋아요. 이 김진숙이라는 분은 성당 반주자인데 엄마가 청국장 가루를 드시면서 변비 고쳤다고 그래요. 이 베드로, 이 남성인데 어머니께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 먹어보라고 주셨어요. 처음에는 청국장 냄새 나는 거 왜 먹느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아, 이거 청국장 냄새 나는 거 왜 먹느냐? 그랬는데 계속 장에 좋다고 먹으라고 하셔서 먹었는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냄새도 안심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챙겨 먹은 지 3일 되었는데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변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화장실 걱정이 없어서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이 드신 분이 드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드셔야죠. 그리고 나중에 치매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장에 이 독소가 많이 나오면 뇌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장이 나쁜 분이 치매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국장 가루를 먹으면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신 나이 드신 분들도 드셔야 되는데 젊으신 분들은 왜 드셔야 되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자연식을 먹으면은 그 섬유질도 많고 소화도 잘 되는데 이게 2차 가공 식품 한번 가공한 뭐 봉지 안에 들어 있는 식품은 이게 변비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이 청국장 가루 먹으면 화장실 가는 게 항상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는 게 행복하다고. 아, 최막달님도 청국장 가루. 이게 뭐 오늘 이게 댓글이 몇 개냐면은 변비만 42개 댓글이 왔어요. 오늘 요걸 다 읽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신효남님, 신부님 언니가 변비로 고생했는데 청국장 가루 보내줬더니 먹고 변비가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변비에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박귀수님, 신부님 저도 청국장 가루 먹고 있는데 언니가 변비 때문에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 갔다고 하기에 소개했습니다. 청국장 짱입니다. 아, 뭐,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 물건 팔고 감사하다는 말 들으니까 아, 아주 행복하죠. 자, 여기는 아주 사연이 깁니다. 임루시아 30년 된 변비를
청국장 가루 먹은 지 일주일 만에 홀가분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시골에 가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이분은 내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청국장 가루는 꼭 가지고 다닙니다. 3개 주문해서 이제 3개째 먹고 있습니다. 3kg째 있는 거죠. 남은 생은 약으로 생각하고 먹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정말 변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들의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고요.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 9월 13일 날은 요거는 기획 상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추석 선물 세트. 뭐가 나가느냐면은 이제 주로 김종호 신부님이 노래를 부르고 제 곡은 뭐 내 곡은 몇 곡 넣었어? 6곡. 제 곡은 6곡 들어가고 김종호 신부님은 19곡 들어가니까 김종호 신부님 거예요. 요거 이번에 13일 날은 요게 선물로 USB 아무데나 좀 컴퓨터에만 꽂으면 우리가 노래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선물로 5,000세트 나가니까 여러분들 다볼 사이버 장마당 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70 이상 되신 분들은 전화 주문하셔도 됩니다. 배영엔 님도 청국장 가루 변비가 심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이제 김영숙님, 신부님 감사,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변비 때문에 고생해서 여러 가지 먹고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아침에 청국장 가루 두 수저 먹으니 배에 포만감이 들고 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늘 맛있다고 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신의 한수입니다. 청국장 가루 고소하고 맛있어요. 친구들에게 말해서 친구들이 청국장 가루 먹더니 너무 좋다네요. 신부님 제게 보약 만들어 주시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리 청국장이 고소해요. 청국장은 여러분들 냄새 나면요 부패 취라고 그래요. 그리고 청국장이 납두균이 쫙 올라가다가 최고의 균이 되는데 계속 띄우면 이게 썩어요. 그래서 부패 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국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청국장 이제 집에 이제 식당에 가서 청국장 먹으면은 그 청국장 딱 먹었는데 그냥 고소해. 그러면 그 집은 청국장 잘 띄우는 집이에요. 근데 딱 먹었는데 굉장히 냄새가 강해. 그 집은 청국장 못 띄우는 집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KBS 그 다큐멘터리 찍는 PD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청국장 다큐멘터리를 찍었을 때 부패균, 부패취를 처음 알았대요. 원래 청국장은 그냥 시골에서 그냥 끝도 없이 띄우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서울대학 논문 보고 저기 식품 영양학회 논문 보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영어로 쓴 논문 보니까 그 띄우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공유를 해갖고 우리 직원들이 잘하죠. 정선혜님 청국장 먹은 지 한 달 정도인데 변비가 다 나았다고 그래요. 김정자님도 청국장 먹고 변비 사라지고 청국장 필연님 청국장 가루 변비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서인수님 청국장 가루 너무 좋습니다. 신부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변비에 좋고 요즘은 면역력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박선덕님은 신부님 고기 먹으면 변비가 심했는데 청국장 가루 먹고 봄날입니다. 그래요. 고기 먹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섬유질이 별로 없는 거니까. 그런데 청국장 먹고 아주 봄날이라고 글을 참 잘 재밌게 썼어요. 이 유선님은 주변에 청국장 가루를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 먹어봤는데 뒤끝이 써서 한동안 못 먹었습니다. 뒤끝이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청국장이 쓰냐 하면은 청국장을 솥에다 삶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뒤집어주고 물 이게 뜨거운 이게 가마 무쇠솥에 하니까 이 물을 이렇게 위에 껴얹어주면서 어느 정도 온도를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 온도를 조절해주면 밑이 살짝 타요. 그 탄 거가 아까워갖고 같이 말리고 가르면은 청국장 가루가 쓴맛이 납니다. 생태맘 이제 우리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구해서 드신 것 같아요. 생태맘 청국장 가루는 미숫가루 먹는 것처럼 맛있어서 아침마다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한 저에게 최고의 청국장 가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금태라는 분은 저는 파킨슨 5년입니다. 유튜브에서 청국장 가루와 인연이 되어 열심히 먹어 변비 조절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서강의 열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거죠. 성서강의 열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미나님, 친구가 아픈데 그 친구는 대구에 살고 저는 서울에 있어서 가볼 수 없어서 친부님 청국장 가루를 택배로 보내줬는데 몇십 년 고생한 변비가 거짓말처럼 좋아져서 그 뒤로는 본인이 직접 주문해서 먹는다고 고맙다고 전화가 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문경 시장님 아주 문경 씨를 위해서 정말 난 문경 시장님 신앙이 뭔지 고유한 시장님인데 우리 청국장을 당신이 직접 주문해 갖고 드시는데 변비에 도움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 저 문경 콩도 좋으니까 문경 콩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금 문경 쪽에서도 생산하는 거를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이분은 영어 이혜숙님인데 신부님 저도 변비에서 탈출했어요. 저희 아들은 청국장 걸어 먹고 일주일 동안 방귀가 너무 나와서 애먹었대요. 속에 독가스가 다 빠지는 것 같다나 한참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마리아 메르칼도라는 분은 그 청국장 먹고 변비 다 그렇죠. 이 영웅님 신부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옷이 너무 이뻐. 내가 한번 사복 입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국장 가루 잘 먹고 있습니다. 변비가 치료되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 그 다음에 고해렌님 저 청국장 가루 먹은 지 이틀 됐는데 변비 안녕 속도 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참 좋은 글이 또 있어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항암 21차 그럼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병원에서나 어디서나 신부님 하시는 프로그램이 저희 일과표가 되어 너무 감사드려요. 청국장 가루 덕분에 변비 없이 지금 건강한 마음으로 보내요. 예, 조균아님은 변비로 고생했는데 청국장 가루 이틀 먹고 나서 해결됐고 그 후 날마다 시원하게 보고 있어요. 이제 변비약은 멀리 사라졌답니다. 이런 참 좋은 분들 많아요. 아, 신부님 매일 양식 권정혜님 매일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이 변비가 심해요. 내가 말하지만 인스턴트 음식 먹어서 그래요. 변비가 심했는데 청국장 짱이라 합니다. 주위 친구들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청국장 매니아가 되었어요. 건강하세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도 지금 청국장을 뭐 한 천 개 보내줬는데 도착하자마자 다 팔렸대요. 미국도 도착하자마자 다 팔리고 그래갖고 지금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2부제로 생산을 하면은 그동안 이제 좀 못 보내줬던 거 충분히 호주에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캐나다도 보내서 우리 교민들 이제 미국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배찬호님 유튜브에서 우연히 황신부님 강의 듣게 되면서 생태마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청국장 가루가 변비에 좋다는 말을 듣고 주문해서 먹으면서 변비 완전 해결되어 후원회원으로 가입까지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배안나님 청국장 너무 맛있고 변비에 짱입니다. 이렇게 뭐 끝도 없이 김현몽롱님 청국장 먹고 변비랑 이별했어요. 이은수님은 저는 변비로 30년을 고생하였는데도 청국장 가루를 선물하다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청국장 콩을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 먹지 않아서 신부님 말씀대로 변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변기가 이분은 아주 내가 60cm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60cm가 나옵니다. 조율리안님도 효과 보고 있다고 그러고 김연희님 황신부님께서 청국장 가루 효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았습니다. 평생을 변비에 좋다는 음식과 약 처방 받아 먹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3, 4일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면 땀으로 목욕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혈압이 터지는 듯 고통스러운 생활을 반복하면서 치질 수술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오죽하면 상한 음식 먹고 설사라도 해보았으면 하고 원할 때도 많았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제가 이거 한번 소개한 분이네요. 청국장 가루를 먹은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매일 가스가 나오더니 신기하게 대변을 시원수를 받습니다. 아침에 두 스푼, 저녁에 두 스푼 매일 먹고 있는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11살 외손녀 또한 변비 때문에 한약도 비싼 값에 사서 먹여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제가 변비 효과 본 후 손녀에게 먹였습니다. 손녀는 2일이 지나자 바로 효과를 보았답니다. 화장실 가는 걸 제일 두려워했던 손녀가
매일 청국장 송을 부르며 잘 챙겨 먹는 걸 보니 행복하고 우리 가족 생태맘 청국장 홍보대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미사 때 복사와 반주를 하며 행복한 외손녀와 신부님 강의 열심히 듣고 답을 쌓이고 미사드리고 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최근부님은 청국장 가루 알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그래. 변비가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래줬거든요. 김덕신님은 아주 짧게 굵게 얘기했어요. 청국장 가루 덕분에 변비가 해소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비가 항상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됐다고 그래요. 박길선님, 신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이 뇌종양 수술을 하고 약을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변비가 심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청국장 가루 작년 10월부터 먹었습니다. 9개월 복용하고 후기 보낸다고. 청국장 정환님, 청국장 먹고 변비가 사라졌다 그래요. 이렇게 청국장 가루 먹고 변비 사라진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아주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피부 트러블 난 분들, 뭐 그 다음에 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뭐 잡힌 거 기가 막힌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번 주는 청국장 그 위대함을 위하여 변비편에 대한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태마을로 주문하셔서 청국장 1kg짜리도 있고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서 스틱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찌개용 청국장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의를 통해서 이 청국장의 위대함을 위하여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